형식에서는 자, 뭘 배울 거라고 했습니까? 분수방정식과 무리방정식을 배울 거라고 했지? 우리는 여기서 분수, 무리, 방정식을 해봅시다. 여러분, 분수가 나왔잖아.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유리식 계산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일단 유리식 계산.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유리식 계산이 약간 쓰입니다. 당연히 무리식 계산도 쓰이겠지. 사실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말이야, 여기 별로 안 어려워요. 사실 얘는 이렇게 끝나요. 봐, 식 변형 해서 정방정식, 여러분이 잘 아는 정방정식으로 바꿔요. 일반적인 방정식으로 바꿔. 문제 되는 게 뭡니까? 식을 변형했잖아. 맞지? 변형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단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해? 구한 해를 다시 대입해. 검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검산하여 무연근 찾기. 무연근이 뭔데요? 정방정식으로 풀었을 때는 답인데, 원래 있던 무리방정식이나 분수방정식에 대입하면 오류가 생기는 걸 무연근이라고 불러. 왜 오류가 생기겠니? 분수식은 계산하다 보면 분모를 분자로 올릴 거란 말이야. 맞지? 분모는 0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했지? 분자는 0이 돼도 됩니까? 되지. 그래서 분모를 0 만드는 해는 제외시켜주는 거고, 마찬가지 무리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루트 기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0 또는 양수가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정방정식으로 바꾸고 그 해를 다시 대입했더니 루트 기호 안에 음수가 나오면 맞지? 근으로 인정해 못해? 못한단 말이야. 이게 내용의 설명 끝이야.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불렀어? 분분수와.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통분이라고 부르지, 그지? 통분. 통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x제곱 3x 더하기 2, 2x 빼기 4. 간단하지? 3x 빼기 3. 정리하니까 분모는 같을 거고 분자가 얼마 나와? 5x 빼기 7. 맞지? 어때? 어? 뭐야? 이 식과, 내가 지금 우변을 정리한 이 식과 원래 있던 좌변이 완벽하게 같지?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될 거 아니야? 따라서 x는 모든 실수. 맞잖니? 어떤 식으로 대입해도 될 거니까. 됐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잘못된 거 있어? 없어? 없어? 있어. 뭐가 잘못됐지? 조심할 게 뭐야? 분모를 0 만드는 녀석을 제외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닙니다. 누가 붙어요? x가 1 아니고 x가 2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수트의 첫 단원이 방정식 부등식일까? 이 방정식 부등식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꼭 검산해서 실수를 최소화하라, 이런 내용이야. 핵심이. 근데 이게 이과 수학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 있냐 말이야. 이과 수학의 첫 단원에 왜 이런 게 있을까? 글쎄, 이과 수학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냐? 내 생각인데, 이과 수학은 이 숫자가 틀리면 뭐 한다고? 생명과 직결된다니까. 문과 수학은 약간 돈을 잃는 거라면, 이과 수학에서 실수는 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봐요. 뭐 의사 아니면 뭐 공대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룬다거나 뭐 이러는 것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게, 그치, 이과 수학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까? 어쨌든 쉬운 문제였지? 미수가 하나 없잖아. 그런데 막 그 다음으로 풀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 요거예요, 여러분. 엑스에 관한 분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럴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알겠지? 나왔던 문제야. 일단 여러분에게 풀어볼 기회를 줄게. 시간은 5분 줄게, 5분. 5분이면 상당히 많이 준 거야. 풀어보십시오. 답이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아니, 150명 중에 50명 정도밖에 답이 안 나왔네. 3분의 1.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판별식을 생각을 한단 말이지. 판별식이 사용될 수는 있어. 하지만 판별식만으로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되고. 자, 아까랑 똑같지?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분 분수화다. 통분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부분 분수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불러? 통분이라고 불렀지?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변을 정리하니까 좌변이 x제곱 마이너스 1. 정리하니까 2x제곱 퇴한데 그 다음은 끝이지. 여러분 우변하고 같대. 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풉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어요. 어? 선생님 분자가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2x제곱 2x 더하기 a 정리해서 판별식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므로 0보다 크다. 즉 a가 이렇게 씁니다. 일단 이건 오답이야, 그지? 왜 오답입니까? 이 녀석이 두 근을 갖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안에 무연근이 들어있으면 근이 최악의 경우에는 빵개, 맞지? 아니면 하나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누가 들어있으면 안 돼? 무연근이 들어있으면 안 돼. 즉 무연근을 만들 수 있는 x가 누구였습니까? 얘를 0 만드는 거.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은 무연근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되면 안 돼요. 즉 이 안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없다라고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1 대입해 볼래? 1 대입하니까 a가 0. a가 0이면 무연근 누가 나온다는 거야? x equal 1이라는 무연근을 갖는데. 빼기 1 대입해 볼래? 빼기 1 대입하니까 a가 4. a가 4가 되면 무연근 x는 빼기 1이 나온대. 이 안에 빼기 1은 안 들어있, 다 들어있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0도 들어있고 4도 들어있구나. 이 안에, 맞지? 어떻게 됩니까? A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는데, 0이나 4가 되면 얘가 무연근이 돼요. 그래서 0 제외, 누구? 4 제외해야 된대. 그랬더니, 근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없어질 테고, 여기서 여기까지 없어질 테고 여기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인 답안은 뭐야? A는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 또는 0과 4 사이 또는 이게 답이 돼요. 참 좋은 문제야, 그지? 이러한 문제들이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말이야. 최근 추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있는 분모에 있는 x 대신에 누굴 줍니까? fx나 gx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다뤘던 문제가 전통적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분수 방정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대신에 x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fx나 x제곱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주어져요. fx식을 주어집니다. 일단 여러분 풀 시간 한번 줘볼게. 한 3분 정도 줘보겠습니다. 봅시다. 빠르게 설명을 할게, 알겠지? 그리고 이게 요즘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프와 x자리의 분모에
함수를 주어진다. 그림을 먼저 봐요, 여러분. 그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fx가 보이고. 도대체 원은 왜 졌을까? 원은 여기 언급되고 있지 않거든? 그지? 여러분이 생각해야지. 원을 왜 준 거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국연합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이는 대로네, 그지? 보이는 대로예요. 중요한 거는 식이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실근의 개수,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판별식 아니야. 제발 판별식 좀 얘기하지 마. 판별식이 쓰이긴 하겠지만 판별식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판별식은 아주 기본이야. 아주 기본. 2차 함수에서밖에 못 쓴다는 굉장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X의 제한 범위가 있으면 또 못 풀어요. 뭐합니까? 분수 방정식 맞아요? 맞잖아 여러분. 일단 무연근이 눈에 띄네. X제곱이 0되면 안 되니까 X가 0되는 거 아무튼 제외시켜야 된대. 얘는 뭡니까? fx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되면 안 돼요. 알겠지? 그 생각도 합시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뭐로 바꿔라? 정방정식으로 일단 바꾸어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연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방정식으로 바꿉시다.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식이 좌변은요 fx의 제곱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1 2 나오네. 2는 뭐야? 굉장히 간단하게 식이 정리된다. 그지? 어떻게 해요? x제곱 응? fx 빼기 빼기네. 빼기. 그랬더니 어떻게 돼? x제곱은요 1 빼기 fx의 제곱이야. 그 당시 아이들이 이 시험을 봤을 때 20까지는 정말 거의 다 풀었더란 말이야. 그리고는 여기서 멈춰버린 거야. 야, 여러분. 막히면 뭘 봐야 됩니까? 문제를 봐야지요.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야.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분수방정식이다. 근의 개수 구하라. 그래프를 사용하겠다. 분수방정식은 정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우연근을 고민하라. 너무나 간단한 절차 아닙니까? 일단 기본 룰을 따라가다 안 되면 그때부터 임기응변을 사용하는 거야.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의 무슨 뭐 특별한 해법을 써보는 거야. 1차적으로는 기본기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쌓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쌓으면 좋은 거야. 거기다가 뭐 화려한 이런 무슨 특별한 기술들을 알면 뭐 더 좋은 거지. 뭔가 특별한 화려한 기술도 있으면 뭐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기본은 예. 도대체 여러분 원은 왜 준 겁니까? 지금 위에 뭐가 나와 있니? y는 fx라는 함수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고 연관이 됩니까 여러분? 뭐야? 잉? y가 없네. 그지? 이 두 개를 보고 다시 얘를 해석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x제곱 fx의 제곱은 1. 무슨 얘기입니까? y에 대입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두 개를 연립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하, 얘를 두 개를 연립하면 맞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는? 이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이 부분을 못한 겁니다. 아이들이 얘를 완성해내지 못하고 이 문제를 못 풀게 된 거야. 1차적으로는 얘가 해결해야 무연근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정방정식을 풀어야 분수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얘가 만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는 살짝 주의할 게 있어. 살짝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얘는 안 쓰였지만 여러분 봐봐. 잘 들어봐라. 얘는요 이 두 식을 연립해도 이 식이 나오지만 잘 들어봐. 이 두 식을 연립해도 얘는 나오지만 누구를 연립해도 이 자식이 나옵니까? y 빼기 fx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를 연립해도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몰라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 왜냐면 y 컬 fx를 뒤집어봐야 여러분 뒤집어봐야 근이밖에 안 바뀌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근이 똑같이 얘랑 똑같이 x근이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
얘가 만나는 이 근도 X근이 밖에 안 바뀌어? 얘도 마찬가지야? 안 바뀌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얘나 얘를 연립해도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 식에는 얘도 들어있어. 내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이걸 전혀 눈치 못 채고 푼 사람도 답은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변별력이 높단 말이지. 그러나 그림을 달리 주면 또 2차식 이게 원의식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상에서 해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하나 보이고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하나 보이고 이건 0이네. 확실하게 알고 있지? 0. 여기 하나 나오네. 베타. 자, 이제 고개를 들어봐요. 내가 이 정방정식을 그림을 이용해서 풀었더니 색은 알파와 제로와 베타가 나왔어. 뭘 푼 거야? 정방정식을 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대입해서 무연근이 아닌지 확인해봐라. 근데 우리가 이미 무연근에 대해서는 고민해봤단 말이야. fx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를 되는 거, fx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는 건 누구야? 여기 있는 값들인데, 여기 있는 값들인데, 그지? 여기 있네. 0 하나. 얘 0 하나 안 됩니다. 얘 안 돼요. 무연근이네.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대답 안 해? 다시 f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fx가 플러스 1 되면 돼? 안 돼? fx가 누군데? 여기 있잖아. y컬 fx. y에다가 1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 대입하는 x는 안 된대. 근데 봐, 이 fx가 1 되는 값은 여기 있는데 이를 이렇게 슉 그러면 이 값이나 이 값인데 우리가 원하는 알파 0 베타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알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알파랑 절대 만날 리가 없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겠지? fx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있어 없어? 하나 있단 말이야. 0. 우리가 구한 해하고 겹쳐 안 겹쳐? 겹쳐. 얘는 무연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지? 또 무연근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요. x가 0이 될 때 무연근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제거했어요. 0인 거. 이해했지? 됐어? 근은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였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요? 두 개.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질문.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답니다. 여기도. 맞네.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도 하나. 감마. 그러면 네 개였네. 그지? 답이 몇 개가 됩니까? 세 개. 참 좋은 문제지?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꼴이다. 이제 무리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무리 방정식은 사실 여러분 안 어렵, 전혀 안 어렵습니다. 알겠지? 분소식보다 훨씬 안 어려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봅시다. 무리 방정식인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풀면 되고, 아까 이미 내용은 다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지? 식을 변형하여 정방정식을 풀고 근을 대입해서 해가 되는지 뭐 확인하라. 됐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가봅시다. 바로 제곱할게. 바로 제곱하니까 x 마이너스. 선생님 부 안 신경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돼. 처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야, 제한 범위부터 생각하고 풀어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워. 아이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해법을 쓰겠단 말이야. 그냥 풀고 값을 대입해라. 이렇게 x 빼기 4로 바꾸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하니까 x 제곱 8x 16 x 더하기 x 제곱 9x 14는 0 2, 7에 14 따라서 x는 2와 7 이게 끝이 아니다. 뭐해라? 원래식에 대입해라. 맞습니까? 2 대입해봐라. 2 대입하니까 문제가 되지? 2는 안되네. 맞지? 왜? 이 큰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답이 될 리가 없지? 근데 선생님 왜 이땐 답이 된 겁니까? 양면 제곱해서 풀었잖아. 루트가 사라지면서 루트가 의미 없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알겠지? 7은요? 7 대입해볼래? 7 여기는 4가 돼서 2 빼니까 4가 되고 맞네. 답이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래 건 안 풀 텐데 아래 건은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x제곱 빼기 x라는 공통된 식이 있는 거지. 뭐로 치환합니까? 라지 x로 치환해서
아까처럼 풀어. 알겠지?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이 무연근을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 이 문제 어때? 태훈이 얘기해 볼래? 이 문제 혹시 본 것 같아? 본 문제 맞습니까? 이 문제 본 것 같아? 봤지요? 언제 봤습니까? 수학하에서 무리함수 배울 때 봤습니다. 무리함수 똑같은 문제였어요. 알겠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무리함수에서 수학하에서 무리함수 배울 당시에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교점이 두 개 나오도록 해라. 이런 문제였어. 뭐니?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해라. 그 당시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의 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떠올려라. 맞지? 그래프를 어떻게 쪼갭니까? 1번 이와 같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래. 여러분들이 fx를 잘 쪼개서 2번 gx hx는 0으로 쪼갰지. 그랬더니 얘는 마치 gx hx처럼 보이고요. 세 번째 y는 gx ×점 개수를 찾으면 이 교점의 개수가 위에 있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gx랑 hx를 쪼개는 기준이 뭐였지? 보통 한 녀석은 내가 그릴 수 있는 녀석, 그릴 수 있는 녀석, 한 녀석은 변수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쪼개라고 그랬지? 지금 같은 거는 쪼개져 있습니다. 그지? 누구로?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녀석. 얘는 기울기는 일정하면서 절편이 움직이네? 움직이는 녀석. 그대로 풀어봅시다. 무리함수가 어때? 102 지나고 루트 1 지나는 이러한 녀석이야. 사실 많이 그려봐야 돼요. 지금 한 박자가 느려. 너 지금 놀러 갈 생각하니까 막 흥분돼 있지, 그지? 오늘 가는 거니? 어? 지금 마음이 어디 딴 데 가 있어, 이놈아. 너 큰일 났네. 이제 움직이는 녀석을 그릴 거예요. 누구니? 기울기가 이리면서 움직이는 녀석. 봐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만나. 이렇게 하면 한 번 만나네, 그지?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납니까?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여러분 두 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단 말이지.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서 두 개의 실근 갖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프가 좀 작지? 다시 그려볼게. P라는 부분만 크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빼기가 있어요. 여기에 루트 2가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직선은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기울기가 1인 거. 어디에서 근을 두 개 갖겠어, 여러분?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서요. 맞니? 얘는 비교적 쉽다야. 빼기 2,0을 지나가니까 a가 얼마 나와? 암산할게. y 이퀄 x 하기 a가 빼기 2,0을 지나가야 되니까 절편 얼마 나오겠어? 당연히 2 나오겠죠? a가 얼마야? 2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겠니 여러분? 접하는 거가 되겠지, 그지?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 막 나는 쉽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이 그래프를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많이 그려보고 반은 외우는 거야. 여러분 좀
겸손하게 생각하란 말이지. 외워서 잘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 자기 머리를 믿는 것보다. 머리를 믿는 학생은 뭐가 있어? 기복이 심해요. 성적에 기복이 너무 심해. 응? 약간 성실성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 두 식이 접하는 거 아닙니까? 즉 누가 얘 풀어요. 얘 얘랑 얘가 접한데 제곱하겠지.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니까 갑시다. x제곱 정리하니까 누굴 씁니까? 판별식이요. 바로 쓸게. 0이래. 다행히 얘가 사라지네. A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9요. 보면 알겠지만 절편이 2보다 살짝 크다는 얘기야. 얼마만큼 큽니까? 4분의 1만큼. 정말 간발의 차이야. 내가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앞으로 뭉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렸기 때문에 얘가 차이가 크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만약에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정말 리얼하게 빼기부터 이렇게 그려버리면 상당히 애매해진단 말이야. 문제 풀기가 답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이해하겠니? 선생님은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과장되게 그린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진짜 어려울 거라는 거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요, A가 태훈이 얘기해봐 2와 4분의 9 사이야.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라고 얘기합니까?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태훈이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등호 응? 들어갑니다. 2일 때 분명히 두 근을 가져요.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이때는 근을 하나밖에 안 갖기 때문이지 이거보단 작아져야 되겠지?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고요. 안 들어갑니다.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호의 성립 여부다 라는 말 반드시 기억하기 바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과의 방정식이 끝나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우고 뭘 기억하면 됩니까? 수트의 방부등식이 다루고 있는 녀석은 누구? 분수함수 무리함수다. 우린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방정식. 해법을 두 단계로 제시했지? 첫 번째가 뭐였어? 식변형. 정방정식으로 풀라. 두 번째, 원래식에 대입해서, 그지? 준식, 원래 준식이지? 준식, 대입. 왜 대입한다고? 무연근 찾기 위해서. 정방정식에서는 근이었는데, 원래 분수식이나 원래 무리식에 대입하면 해가 안 될 수도 있다더라. 최근의 문제는 뭘 이용한다고? 최근의 문제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할까? 여러분, 방정식. 근의 개수를 물어본다. 이거는 수학화에서 했던 내용의 복습이에요. 뭘 이용해라? 그래프 이용해라.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해봐라. 그래프 나눌 때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릴 수 있는 녀석과 한쪽은 움직이는 녀석으로 바꿨지. 움직이는 녀석은 복잡하지 않은 게 좋아요. 최근에는 뭐 나온다? x 대신 fx나 gx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타입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말이야, 방금 풀었던 무리방 정식에서 무리식을 좀 어렵게 줘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봐, 여러분 봐. 무리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래프가 상당히 그리기 어려워요. k 빼기 뭐 2kx 맞지? 아까 같은 거는 뭐였어? 무리식은 간단했고 직선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움직여? 무리식을 움직이게 준단 말이야. 좀 더 어려워지겠지? 최근에는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도 낸단 말이지. 하지만 기본 룰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해법은 똑같단 말이지.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번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뭡니까? 2과 부등식이야, 그지? 부등식에서는 여러분 고차 부등식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 뭘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얘기합시다. 고차, 이 고차 부등식의 완성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고 증감표를 그릴 수 있어야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얘를 남겨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약식으로 고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야. 알겠지? 고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고차식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대. 약간 좀 날림이에요, 여러분. 알겠지? 편법인데. 첫 번째, 차수에 따른 개형을 얘기해볼까? 차수에 따른 개형, 그래프 개형. 여러분, 1차 함수는 어때? 증가하는 직선이거나 감소하는 직선이라는 거 알고 있지? 언제? 최고차 한계에서 우리는 그걸 기울기라고 불렀지? 기울기가 양수이면 증가하는 거, 기울기가 음수이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2차는 어떠니? 2차는 한번 꺾여요, 그지? 최고창 앞에 부호가 양수일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간단 말이지. 당연하지, 여러분. 최고창 개수가 양수면 무조건 끝부분은 올라간다. 최고창 개수면 한번 꺾여서 내려갑니다. 이게 2차 함수의 개형이야. 1차 함수는 한번 더 안 꺾이고, 2차는 한번, 최대 한번 꺾이는구나. 한번 꺾이는구나. 3차는 어떻겠니,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볼래? 3차는. 두 번 꺾이겠지? 두 번을 어떻게 꺾입니까? 이렇게 꺾여서 최고창이 양수일 땐 역시나 올라가요. 최고창이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어쩔 수 있어? 여러분, 이 꺾이는 부분이 나중에 극점이라고 부를 텐데 얘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좀 과격하게 그렸는데 얘와 얘가 만난다라는 의미를 쓴 거야. 얘는 어떻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 알겠지? 이 정도만 할게. 더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뭐 아직 미분을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차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생각해볼까? 4차는 몇 번 꺾여야 될까? 3번?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올라간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녀석과 녀석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니? 동의하겠니? 또는 얘와 얘와 얘가 만날 수 있어요. 녀석과 녀석이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이게 차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려본 거야. 뭐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직선은 꺾이지 않는다. 2차 함수는 한 번 꺾인다. 3차 함수는 두 번 꺾이는데 얘네들이 만나거나 얘가 아예 없어질 수 있어야 겠지? 개형만. 4차 함수는 몇 번? 세 번 꺾인다. 그런데 얘와 얘가 만나거나 얘와 얘가 만나거나 이 녀석 세 개가 모두 만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놓자 말이지. 자, 차수에 따른 개형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다른 얘기가 뭐냐면 X절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X절편 알겠지? X절편.
원래 이 그래프 개형은 말이야, 미분을 배우고 나서 증감표를 만들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고차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미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야, y curl fx가 무엇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누굴 지나? 알파를 지나겠지. 알파를 어떻게 지납니까? 이렇게 지나거나 알파를, 아니면 알파를 내려가면서 지납니다. 알파를 한번 지나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만약에 fx가요, x-알파 제곱을 지나면요, 여러분 이 참수 잘 생각해봐. x-알파의 제곱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보란 말이야. 알파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튕긴데 이렇게. 알겠어? 아니면은 아래로 이렇게 튕길 수도 있겠구나. 세제곱이면요, 여러분 세제곱은 관통합니다. 다시 봐, 이제 정리할 텐데, 홀수 제곱은 항상 관통을 해요. 3제곱도 5제곱도 2제곱도 4제곱도 튕깁니다. 복잡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쉬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볼래요? 여러분 부호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봐라, 뭔지 모르지만 이 x라는 놈이 알파보다 작으면,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내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x가 알파보다 작으면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다가 x가 알파보다 커지면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작게 시작해서 크게 끝난단 말이야. 이었더니 얘를 플러스라고 가정해볼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닙니까? x가 알파보다 작으면 어때? 양수. 커져도 양수.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양수였다가 0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된대. 얘가 음수였다면 어떻게 되겠니? 음수였다가 0 됐다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아, 홀수차. 특징이 뭡니까? 관통. 짝수차 제곱이 있으면 반사라고 쓸까? 반사. 자, 지금 편법으로 배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고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그럼 여러분, y는 x-1, x-2의 제곱, x-3의 3제곱, x-4의 4제곱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몇 차함수입니까, 여러분? 몇 차함수예요? 4차, 3차, 2차, 1차. 10차함수네, 그지? 굉장히 복잡한 함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볼래? 튕기는 거 말이야, 여러분. 튕기는 거. 튕기는 거는 2차건, 4차건, 6차건 같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차피 개형만 그릴 거, 개형, 대략적인 모양만 그릴 거니까. 사실 관심 있는 건 부호란 말이지. 얘를 제곱으로 낮춰볼게. 얘도 마찬가지 뭐야? 3차를 그냥 1차로 낮춰볼게. 3차와 1차는 약간 다르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십시오. 6차함수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프에서 y는요, 1 지나고요, 2 지나고요, 3 지나고요, 4를 지납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봐. 그래프를 여기 1번, 여기 구간 2번, 여기 3번 구간, 4번 구간, 5번 구간. 어디부터 그려야 되는지 알아? 어디부터 그려야 되겠어? 1번, 2번, 3번, 4번, 5번 구간. 어디? 5번부터 그립니다. 알겠지? 왜요? 4에서 튕기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지? 어때야 돼? 그래프가 튕기고 올라가야 됩니다. 알겠지? 최고차항이 양수이므로 반드시 끝부분에서는 올라가야 돼. 3은요? 관통하겠지? 맞지? 2에서는 튕깁니다. 1은 관통해요. 이 정도 그래프 개형이면 아주 잘 그린 거야. 왜요? 우린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부등식을 풀 때 위쪽에 있느냐, 그래프가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이 부분만 고민할 거란 말이야. 지금 다음 단원에서 배울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걸 분식으로 바꿔볼까? 만약에 선생님 이 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해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큰 구간 그래프를 그려볼래? 여기요. 얘는 지금 선생님 그리다 보니까 과격하게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잘 봐야 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양수인 구간이니까 이 구간이지? 잘 봐. 얘 빠집니다. 알겠지? 빠져요. 양수인 구간이니까. 이렇게.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는요. 1보다 작거나 또는 3과 4 사이 또는 이게 해가 돼요. 이 내용이 좀 연습이 돼야 다음 시간에 분식을 풀 때 어려워하지 않아. 다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부등식에서 뭐 배운다 그랬어? 분수부등식과 무리부등식을 배운다 그랬지? 근데 그 분수부등식을 정부등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차부등식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차적으로는 고차부등식을 풀어야 무연근이고 뭐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고차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고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원래 고차식의 그래프는 미분을 다 배우고 증감표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1차적으로 편법으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만 설명하겠다. 차 함수에 대한 특징. 최고차항의 양수는 올라간다라는 내용. 몇 번 꺾일 수 있다. 몇 번 꺾이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하지, 그지? 하다 보니까. 최고차항의 양수는 올라간다라는 내용. 극한 용어는 되잖아. 먼데로 갔을 때 플러스 먼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차항의 음수인 경우는 내려간다라는 거. 그리고 x 이퀄 알파가의 홀수 제곱 있으면 관통한다는 거. 짝수 제곱 있으면 반사된다는 거.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더라. 4는 튕기고요. 2는 튕기고요. 1과 3은 관통합니다. 그런데 최고차항 양수이므로 4를 반사되고 나온 녀석은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3은 관통하고 2는 튕기고 1은 관통하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양수가 되게 해봐라 라고 하면 양수인 범위를 색칠하고 그 색칠한 범위에 해당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단 말이지. 특히나 조심할 게 여러분 여기 알겠지? 4가 빠진다는 거. 이게 그래프가 굉장히 편해요. 수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단 그래프가 훨씬 빠릅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하겠다? 부등식을 하겠다. 그지? 또 뭐 한다 그랬어? 삼각함수 공식 테스트 볼 거니까 3과와 4과에 있는 공식을 모두 외워야 돼. 시험 본 사람도 있잖아, 그지? 여기까지 하고.